오늘은 노르발풀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로 약용으로 효험이 좋은 수정남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정남풀은 현재 멸종위기 희귀식물로 등급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어 보호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남풀 속은 전세계에 3-4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종이 있습니다. 이 식물의 특이한 점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엽록소가 없어 수정초와 수정란으로 불리게 되고 목란화와 수란초라는 예칭을 쓰기도 합니다. 보통 식물이라면 당연히 초록색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수정남풀은 하얀 백수정과 같은 몸 전체가 희고 맑은 색을 띠고 있는 것이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큰 특징은 죽은 식물체의 낙엽이나 다른 부패물질의 영양분을 흡수하여 살아가는 부생식물로 자신은 전혀 영양분을 만들지를 않고 다른 개체의 영양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완전 기생식물이기도 합니다. 서식장소는 습기가 많고 음기가 매우 강한 그늘진 곳의 높은 산에서 찾을 수가 있고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전역의 숲에서 자랍니다. 높이는 10에서 20cm로 뿌리는 덩어리처럼 생겼으며 꽃은 8-10월에 은빛니도는 흰색 꽃이 한 개씩 밑을 향하여 달립니다. 비늘같이 퇴화한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이고 줄기는 곱게 서고 가지를 치지 않습니다. 맛은 약간 짜고 성질은 평이한 편으로 미량의 독성이 작용하고 간과 심장에 들어갑니다. 중약대 사전에는 정기를 보익하는 익정의 효능이 있으며 몸이 쇠약해지고 허약한 체질을 보양하기 위해 몸보신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20에서 40g을 물로 달여서 먹거나 또는 약한 불에 고기와 함께 넣어서 푹 구워 삶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전초우린액을 기침약으로 호흡기 질병과 딸꾹질, 가래 만성적인 뇌장애로 오는 전간, 그리고 경련과 발작에 씁니다. 또한 진경에 효과가 있어 향신경성 아트로핀에 의해서 대표되는 부교감 신경억제약으로 내장통의 완화와 위상과다 증, 소화성 궤양치료에 응용됩니다. 그리고 중추의 기능 이상인 흥분을 진정시키고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진정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성분으로는 전초의 자당과 우르솔산, 베타시스테롤 글루코스, 3당류의 하나인 라피노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르부틴 유사배당체와 살리실신의 유도체인 모노트로피토시드와 모노트로페인이 있으며 유독성분인 안드로메도톡신이 들어있습니다. 수정남풀은 주로 남성력을 강화시키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정력을 강화시켜 힘이 딸린 사람들에게 긴요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력제 중에서 땅에서 하늘을 찌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급천의 모노트로페인 성분이 수정남풀에도 많이 들어있고 온몸의 생체 활성을 돕게 해서 정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정력이 많이 부족한 70-80대 노인들의 유전과 성욕감퇴 및 음의증을 치료하며 남녀의 생식 기능을 자극해서 최음제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한 리서치에 따르면 인간의 정력은 80대 이후에 오랜 노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정남풀은 생정액에 신우한 작용이 있어 특히 노인들이 먹으면 좋습니다. 임상실험에서 수정남풀에 함유된 모노트로페인에는 뇌력과 성욕을 왕성하게 하여 신장의 양기를 돕고 조루증과 발기부전의 효과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자의 생식기능 감퇴와 월경 이상, 허리 다리의 관절 질환, 그리고 뇌빈혈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은양곽과 도사자를 함께 달여서 먹으면 허리를 강하게 하고 신장의 양기를 북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남풀의 우르솔산과 글루코스는 근육을 강화하고 이완하는 작용으로 허리와 무릎 통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음생정으로 음을 자양하면서 정을 생성하는 약으로 늘상 먹으면 전립선의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고 정기가 강해져서 어지간한 병에는 잘 안 걸리게 됩니다. 또한 이 성분들은 항염증 효과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 손상을 줄이고 피부노화 및 고혈압, 당뇨병에도 좋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밖에 음양윤폐의 효과로 음액을 보호하고 폐를 윤택하게 만들어 천식과 폐렴에 좋으며 혈관 형성의 증가로 탁한 피를 맑게 해줍니다. 수정남풀은 안드로메도톡신이라는 독성물질이 들어있어 생으로 먹거나 과다 복용 시에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저체온증으로 몸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또한 중추신경계의 작용에서 모든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면서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 기능이 허약하여 소화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약을 먹으면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누어 먹거나 속이 심하게 메스꺼울 때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약초의 경우에는 절대 과용하지 마시고 처음에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천천히 몸을 치료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